높은 빌딩 숲, 넓은 도로, 붐비는 사람들, 서울하면 떠오르는 모습들. 그런데 서울 강북 한켠, 낮은 건물, 좁은 골목, 한산한 거리. 여기 우리네 고향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안암. 정문 앞. 참사리 길과는 달리 조용한 이곳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을 지켜온 금복식당이 있습니다. 착한 가격에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밥과 반찬. 가게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지난 세월. 사장님의 정이 한가득 느껴지는 이곳에서 집밥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금복식당은 오늘도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고대 상권의 터줏대감, 현고대 닭발. 1972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고대생 곁을 지켜왔습니다. 정겨운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 오가는 정. 매콤한 닭발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오늘 하루 겪었던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합니다. 또 안암의 대표 술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바로 달달한 과일 토닉 소주와 저렴한 안주로 유명한 춘자입니다. 뜨끈한 어묵탕과 고소한 콘치즈, 매콤 담백 두부김치까지.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신 사장님의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벽면을 가득 메운 낙서에는 기울인 술잔 속 주고받은 대화들,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춘자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정겨운 낙서들을 따라 내려오니 벌써부터 왁자지껄한 함성이 들려오네요. 고려대학교 하면 막걸리죠. 이곳은 막걸리와 여러가지 전을 파는 막걸리 찬가. 울려퍼지는 고려대학교 응원가에 모두 하나가 되고 가게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FM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민족고대의 민족이라는 구호는 독재정권에 맞서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구호와 함께 자기소개를 하는 FM 문화는 사발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발식이 진행되기 전 우렁찬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던 거죠. 현재는 고대생이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표출하는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고려대 하면 응원문화도 빼놓을 수 없죠. 저 옷자락만 봐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응원문화를 이끄는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1968년 교내 공식단체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동응원, 입실렌티와 같은 큰 행사에서 모든 학우와 응원단이 하나되어 응원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열기는 영상으로 남겨져 지금까지 졸업생, 재학생, 그리고 고려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의 가슴까지도 뜨겁게 하고 있죠. 이 뜨거운 응원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2022년 응원단장 안현태입니다. 우선 올해 43회 실렌티는 다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많은 학우분들이 많은 걱정도 그렇고 기대도 그렇고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학우분들이 실망하시지 않고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축제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정말 잊지 못할 축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대 응원 문화는 필수 불가결하다. 고대 문화 하면 어쨌든 빠질 수 없는 것이 고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대의 어떤 정이나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응원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고대하면 응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는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응원 문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입시 면접 기간의 학교 앞인데요. 고려대 학생들은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을 위해 한가득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며 따스한 응원의 한마디를 건넵니다. 우리는 이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고려대 영어교육과 선후배를 만나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면접 날에 언니를 처음 봤는데 언니는 신입생 준비위원회로서 면접 응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면접을 보러 온 수험생이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영어교육과 피켓을 들고 있는 언니와 신입생 준비위원단을 발견했고 거기서 간식 행사와 응원 문구들을 들으면서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입생 수시 OT에서 다시 같은 조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아린이의 얼굴을 기억하고 혹시 그때 면접 응원 행사에서 만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린이 역시 저를 기억해줘서 연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면접이 저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어교육과 선배님들께서 저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응원 행사를 통해서 깊게 전달되었고 든든한 지원군을 둔 채로 면접을 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뻔선뻔후 문화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의 특별한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의 번호와 해당되는 후배를 만난 후에 그 후배를 개인적으로 더욱 챙겨주고 다른 후배들도 서로 밥약을 해주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벌써 단순히 선후배를 넘어 우리가 된 것 같네요. 여기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매주 에타에서 무료 나눔을 하시는 학우분이죠.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정경대 후문이나 학생회관 앞에서 다양한 음식을 나누며 더 끈끈한 우리를 만들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 나눔을 진행하게 된 건지 들어볼까요? 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후원해 주시겠다고 연락 주시고 뭐 실제로 물품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매주 풍족하게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도움의 성질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어요. 5km 반경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운동인데 그 취지가 되게 좋다고 느꼈고 또 제 주변에도 사실 우리 같이 고대를 다니는 친구들이지만 재정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는 거를 우연히 알게 돼서 저희를 들여내지 않고 그냥 물품만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나눔을 통해서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물품 가져가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서로 선후배를 마주쳤을 때 친근하게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더 서로에게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안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암에는 온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애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들만의 정도 이 공간에 머무를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